근데 이제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진짜 좋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그렇게 좋아서 완전 고용이 돼가지고 근로자들이 돈을 다 벌어들이고 많이 쓰는데 경기 침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럼 또 이것도 자산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향후 로봇 섹터에서 텐베거가 쏟아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로봇 ETF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거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주식 디지털 자산 연금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쓴 1100만입니다. 그리고 1100만 TV라는 재테크 채널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고요. 취미 삼아서.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인터뷰 자료를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2022년이 가고 네.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당연히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작년에 너무 다들 고생을 해가지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2023년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그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웅달 책방에 출연을 했었던 날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가 이제 10월 21일이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 2018년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서 바닥을 확인하려면 왜 비슷하다 네. 그러면서 바닥을 확인하려면 연준에서 주는 그 신호에 주목을 해야 된다. 거기서 아마 바닥에 신호를 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때 제 영상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날 촬영을 마친 후에 이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바로 그 연준에서 중요한 신호가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날 촬영하고 여기다 노트북, 그 전기줄을 놔두고 와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와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바닥 신호가 나왔는데 하루만 늦게 촬영했으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다.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때도 충분히 저점이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주식 매수에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좀 놀라운 게, 와, 그때 그 심리상으로는 그거를, 주식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보면 네. 이제 뭐 유튜브 보면 주식을 다 팔아라 사실 이런 네. 썸네일도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뭐 2000이 깨지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고, 사실 이제 바닥 정도는 확인했다.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그거를 막연히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제가 말씀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좀 드리면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언제인지 헷갈리실 텐데 요 지금 보시는 이 날이 이제 10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이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의 그 숨겨진 그 행간을 보자면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연준의 속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산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용인한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자산 시장은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하면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연준이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금리를 크게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것이 이제 연준의 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그 내용을 그 이렇게 행간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고 사실상 연준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연준이 통화 긴축을 심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연준이 이제 통화 긴축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그 시장에 대놓고 할 경우에는 자산 시장 폭등을 하기 때문에 연준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제 연준 멤버들이 할 수 있는 거란 게 뭐냐면 실제로는 긴축을 이제 계속할 수도 없으면서 강경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연준이 아마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데 이런 그 연준의 강경한 발언에 속지 말자.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연준 멤버들 발언 때문에 주식이 등락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큰 방향은 이때 정해졌다. 그래서 뭐 그 뒤로 막 오르진 않겠지만 최소한 바닥 정도는 확인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미 이때 그래서 바닥을 확인했고 그래서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그래도 2022년 그때 바닥을 확인한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도 최소한 2023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 보신 그 월스트리트 그 저널의 기사는 연준의 그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릭 티마리오스 기자가 이제 연준과 교감을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러신 것이 자기가 막 혼자 내 피셜로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신뢰를 한 겁니다. 아, 그 기자님이 그 연준하고 되게 친밀하게. 예, 맞습니다. 예. 아, 그 기자님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자체는 뭐 본인의 생각을 쓴 게 아니고 연준과 충분히 교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쓴 기사기 때문에 이 기사는 레퍼런스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 실제로도 2023년 들어서면서 초반에 장 흐름이 좋은데요. 네. 혹자분들은 뭐 처음에 상저하고냐, 뭐 상고하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약간 상고하저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계속 좋을 것이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하반기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너무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는 그 이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미 상저하고는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줄기차게 2024년 상반기 자산 시장은 좋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 당시 증권사들이 다 상저하고로 예측을 해서 이 나만 너무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 하반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는 자산 시장은 좋을 것으로 사실 그렇게 계속 예측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왜 작년 12월에 제가 그 2024년 상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이제 그동안 연준이 계속 인플레가 높네, CPI가 높네, 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CPI가 잡혀가니까 이제 또 고용을 들고 나옵니다. CPI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잡혔으니 거의 잡혀가니까. 고용이 너무나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여력도 되고, 통화긴축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계속 연준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연준의 태도가 자산시장 상승에 이제 발목을 계속 잡아왔었는데, 그러면 자, 과연 정말로 이렇게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좋았을까? 이건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째로 보면 빅테크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플 빼고는 전부 다 해고를 했을 겁니다. 애플은 해고는 안 했지만 이제 신규 채용은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고용이 좋을 수 있을까? 사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 자료는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12월 13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이 글씨가 이제 작으니까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그래프를 보면은 2022년 2, 3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일자리 증가율이 0%라고 되어 있습니다. 0.0% 아, 저기 네. 보면은. 예. 네. 사실상 일자리 증가가 이제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3, 4분기는 아직 분석이 안 끝나서 분석 결과를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옆에 그 빨간 줄을 쳐놨는데 그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자, 미국 고용노동청에서는 2분기에 112만 1,500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겨우 1,500개의 일자리 증가만 있었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 연준 분석에 따르면 이제 1,500개의 일자리 증가만 있었는데 왜 노동부에서는 112만 1,500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그 이런 현상을 이제 그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용노동청 통계에는 단순히 몇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사실 그 통계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자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수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택시 운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는 두 개 생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한 사람이 먹고 살 힘들어서 편의점 알바하고 뭐 배달의 민족 일을 하고 택시 운전하면 일자리가 세 개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에서 발표한 일자리 증가는 112만 1,500개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 일을 하는 거를 사실상 일자리를 늘어난 걸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늘어난 일자리는 1,500개에 불과하고 일자리 증가율은 0%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의 분석입니다. 그 작년에 그 연말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그 비농업 고용지표에 의하면 제조업에선 8,000개 일자리 증가가 있었는데 레저와 그 접객 분야에서는 67,000개 일자리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 연말이 되면 물론 이제 그쪽 그 서비스업 쪽에 일자리가 증가를 하긴 합니다. 근데 또 달리 보면은 여러 개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정규직이던 어떤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파트타임으로 호텔 청소하고 저녁에 뭐 배달의 민족 알바하고 또 밤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그러면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표상으로는 3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개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농업 고용 지표를 발표한 후에 우리나라 신문, 뭐 방송 매체에서는 일자리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 좋았다는 일자리가 이제 사실 이런 의미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하는데 그 둔화된 이유는 좋은 일자리에서 나쁜 일자리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관련해서 연준이 겉으로는 고용이 좋다는 말을 계속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필라델피아 연준의 자료 같은 거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요즘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 당시 보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길게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연준은 분명히 태세 전환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분기나 이럴 때 갔을 때. 그러니까는 그게 태세 전환이라는 게 꼭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긴축 완화를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통화 긴축을 완화한다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0.25% 올린 후에 이제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태세 전환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연준의 태세 전환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연준의 속내를 다 시간이 지나면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주식시장의 강세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근데 이제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진짜 좋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안 옵니다. 왜냐면 고용이 그렇게 좋아서 완전 고용이 돼가지고 근로자들이 돈을 다 벌어들이고 많이 쓰는데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설사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좋아서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면 경기 침체는 안 올 것이고 그럼 또 이것도 자산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래저래 그 2023년 상반기 자산시장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뭐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과 전문가들이 2023년을 상저하고로 예측을 했던 거죠. 저는 주식시장 속성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상반기 주식하고 하반기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꼭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 경기 침체에 의한 실적 악화가 있고 연준이 태세 전환을 해서 긴축 완화를 한다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연준의 태세 전환에 의한 긴축 완화가 시장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도 금융장세가 펼쳐지면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박살났지만 금융장세가 펼쳐지니까 주식시장이 그냥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2018년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걸 보시면 18년 12월 21일이 이제 바닥을 찍었던 날인데 이날도 왜 상승을 했냐? 연준에서 긴축 완화를 하겠다는 신호를 내보내면서 상승을 한 것이지 그 무슨 경기가 회복돼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자, 전문가들이 이제 뭐 경기 침체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경기 침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사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주가에도 반영이 됐을 뿐더러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연준이 태세 전환만 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금년 상반기는 금융장세에 의한 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그래서 이제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 예.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하반기는 이제 뭐 전쟁이 끝나네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예측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 국내 시장 좀 봤을 때는 네. 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서 좀 올라온 게 있잖아요. 네, 네, 2100 정도에서 거의 2500까지 왔으니까요. 네. 지금은 좀 주식을 그래도 매수해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반기까지는 저는 주식시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작년 하반기에 매수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여전히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종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 예. 자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대형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그런 이유는 이제 저는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환차익 노린 그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제 대형주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삼성전자 사고 그다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삼성전자는 오르니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뭐 하나의 종목이 아니고 사실상 외국인들한테는 코스피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삼성전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형주가 계속 오르는 그 장세가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는 이제 그 지수가 크게 오르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그 코로나 이후 4월부터 2021년 뭐 중반까지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그 대세 상승. 2022년은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는 뭐 대세 하락의 장세였다면 지금은 종목 장세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 그 희한한 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안 오릅니다. 딴 건 다 오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은 매수를 해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장주에 베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이 이제 내가 가진 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최소한은 지금은 한 2, 3개월간은 100%. 예, 저는 들어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아까 성장주를 산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성장주에 비트코인 같은 게 들어가는 건가요? 성장주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은 당연히 성장 섹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되게 좋게 보시나 봐요. 네. 저는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선은 그러면 성장주라고 하면은 보통 어느 섹터나 뭐 어떤 기업 등 예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섹터로 보면요, 지금 로봇이 1순위입니다. 아, 로봇. 예, 예. 근데 이제 로봇이 지금 너무 급등을 해서 로봇을 사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지만 로봇주는 일회성 테마로 끝날 섹터는 아니, 그 끝날 섹터는 아니다. 지난번인가 그 웅달에 출연했을 때 이게 수도권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 만약 그 근처로 지하철이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동산 책을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하철이 자 그 아파트 근처로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전체 상승분의 한 30% 정도가 오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실제 지하철이 개통되었을 때 또 30%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하철이 들어온 후에 이제 역세권이 개발되고 여러 편의시설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40%가 이제 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그 전문가들이 하면 이 로봇을 이런 수도권 아파트에 비교하자면 저는 지금 막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와서 한 30% 정도 상승을 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지하철이 개통되고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아파트가 오르듯이 로봇도 이제 시간을 두고 2차, 3차 상승을 계속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로봇 섹터에서 10배거가 쏟아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로봇 ETF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거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로봇 관련해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로봇주의 대장주가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지만 로봇이라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나 더 장착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이제 뭐 로봇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테슬라는 뭐 자동차를 만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로봇도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테슬라의 로봇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가격하고 AI 두 가지입니다. 예, 이것 때문인데. 자, 일론 머스크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제 9월 말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3년에서 5년 안에 이제 시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로봇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너무 엉성한 거 아니냐, 움직임도 뭐 엉성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테슬라에서 로봇을 개발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 전문가들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 로봇을 만들어낸 건 대단하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 말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이제 가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을 2만 달러 이내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인데 저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거의 모든 걸 설명해 준다 로봇에 대해서. 현재 그 경쟁업체 로봇이 이제 대당 1억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2,500만 원 수준이라면 이 테슬라 로봇이 이제 급속히 확산이 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로봇의 리딩 업체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그 둘째는 이제 AI입니다.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두뇌지 않습니까? 네. 두뇌. 마찬가지로 로봇과 기계의 차이점은 AI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기계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조립을 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로봇이 아니고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부품 조립은 그냥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봇이 아니고 기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로봇의 형태는 어떤 로봇이 더 빨리 움직이느냐 뭐 계단을 잘 올라가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로봇의 AI가 더 훌륭한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냉장고에서 가서 맥주를 가져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로봇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로봇이 냉장고에 가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로봇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만약 너무 힘을 적게 주면 문이 안 열리고 너무 힘을 많이 주면 냉장고 문이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지 냉장고에 따라서 이게 본인이 AI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냉장고 안에서 맥주를 찾아야 되는데 콜라캔도 있고 맥주캔도 있는데 이게 어느 건지 이게 맥주가 어느 게 콜라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요. 또 맥주가 보면 이제 그 뭐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고리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플라스틱 고리를 풀어서 또 갖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맥주가 눈에 안 보이고 저기 저 반찬통 뒤에 숨어져 있으면 그것도 찾아야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로봇의 AI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AI 역량을 가진 그 로봇에서는 현재는 없지 않나. 뭐 있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되겠지만 이 빅테크들은 이제 지금 본격 로봇 제작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값도 싸고 AI 능력이 뛰어난 테슬라가 이 로봇의 선두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로봇 시장이 테슬라의 전기차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올릴 것이고 와. 앞으로 로봇이 자동차보다 더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와.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도 좋은데 로봇이 가면 이제 또 AI도 같이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 AI 이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성장주로서 로봇과 AI 요걸 네. 가장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로봇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로봇.